그레이스유 한성 기인 기원 예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백의 민족으로 저희를 택하시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라 하는 이곳에 저희들을 불러와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간시간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시며, 오늘은 특별히 우리 대안의 딸 그레이스유가 정계에 진출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 그 딸을 부탁하기 위하여 당선 기원 예배로 이한 시간 모였나이다.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시고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우리 주님께 부탁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과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주님께 4절까지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민자로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이민자들이 이제까지도 많았지만 앞으로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민자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로스앤젤스에 많은 우리의 한국 이민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일생을 먹고 살기에 힘들어서 수고하고 하나님 힘들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우리의 후세들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정치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 위를 유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세우셨사오니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이여 우리 이민자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2만 표에서 2만 5천 표의 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암몬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블레셋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압 군대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심령으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 유베라사님을 위해서 시의원으로 하나님 그 딸을 하나님이 세워달라고 우리는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 속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번만큼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2만 5천 표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큰 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거보다 더 많은 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힘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반드시 이번 3월 선거에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한인사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힘있는 한인사회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선비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정동민 목사님 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시간입니다. 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면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본문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믿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 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대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그런 성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이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브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각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하니라. 아멘. 성경 공부에 얼마나 힘 있고 활력이 있는지 꼭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이 나온 전 세계적으로 소천사같이 유명한 우리 세천사가 나와서 율동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드려요. 예수님.
이제 여기 내 나중에 좀 정리하시는 우리 김서영 목사님 지금 파랑눈이가 보는데도 이렇게 잘하시는 거 보면 제가 볼 때 앞으로 120년 동안은 껐다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뜨겁게 박수 한번 하십시오. 이제 금년도에 남가주 한인 목사의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이정인 목사님이 나오셔서 위대한 설교라는 말씀으로 대원하실 때 큰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올 때 전부 다 할렐루야로 영접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위대한 승리를 합시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이 시간에는 보니까 두 마음, 세 마음 가지고 오신 분은 한 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한 마음. 그레이스 유 후보님께서 10층 시의원 후보에 나오셨는데 이번에 LA 시의원으로 당당히 입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마 역사적으로 역대 이후에 이렇게 교계가 연합으로 해서 그레이스 유 후보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어요. 그만치 우리 차세대의 리더로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큰 힘과 용기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그 바디워십을 하셨는데요. You raise me up. 주님이여 나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우리 주님께서 아마 이 바디워십 통해서 이미 영광 받으셨지만 우리 그레이스 후보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 줄 믿어 신청합니다. 예.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도 바뀌는 그러한 만남이 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그레이스 유 후보님과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와 만남을 통해서 운명적인 만남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지금은 후보로 나왔지만 3월 3일 이후에 당당히 당선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런 분들만 지금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58절까지는 다윗이 사무엘을 깨끗하게 정리한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군대들과 한때 전쟁의 영웅이었던 사울왕은요 두려움에 떨었다고 했어요. 그가 얼마나 장대하게 생겼는지 2m 약 83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 키가 지금 160입니다. 그런데 2m 80이라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어때요? 육기윗 한뱀이라고 하니까 한뱀에서는 한 45cm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하나요? 그래서 때문에 한 2m 8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단창을 차고 나와서 40일 동안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주 야로 계속해서 와가지고 그가 외칩니다. 너희 중에 나와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않고 내가 너희와 싸워서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될 것이라 라고 오늘 사무엘상.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은 누구를 봤냐면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누구를 봤어요? 골리앗을 봤어요.
그의 창대한 모습에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감히 나가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누가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도시락을 싸주면서 삼형제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형들의 동향과 건강 상태를 파악해서 아주 뭐라고 하는 그러한 전가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아버지 말씀에 바로 순종을 하고 도시락을 들고 엘라 골짜기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적장 골리앗이 오래오래 소리를 지르는 걸 봤어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순간 우군을 갔습니다. 저자가 두고 간대, 할례받지 않는 저자가 두고 간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인가. 내가 반드시 저자의 목을 요절 박살내리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자 그 다윗의 첫째 아들이 누구죠? 엘리압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비나답입니다. 셋째 아들은 산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소리를 듣고 야, 네가 이제 올 와서는 안 될 그런 일인데 어찌 여기 와가지고 네가 그런 말 한단 말이야. 가서 돌아가서 너는 아버지 잘 모시고 양이나 돌봐. 교만 떨지 말고 어서 돌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어때요? 소문이 금세 퍼져가지고 사울왕 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왕 앞으로 결국은 가서 간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저 할례받지 않은 저 사람을 내가 물리치겠나이다. 저자의 목을 베어오겠나이다. 간청을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울왕이 보니까 나이도 어린 것 같고 도저히 싸워서는 질 것 같으니까 처음에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강하게 간청을 하니까 어때요? 그 다윗을 그래 그렇다고 하면 네가 나가서 싸워라 라고 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쓰고 있던 투구와 갑옷을 주는데 그 투구와 갑옷을 쓴 누가요? 다윗이 움직이질 못해요. 불편해가지고. 그러니까 투구와 갑옷을 벗고 그가 어때요? 제가 평상시에 양을 지키던 모습으로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물매와 물맷돌 다섯 개를 가지고 당당히 싸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곧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외치며 선포하고 우리가 이 외친다는 거, 선포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해외 건설을 주셨기 때문에 안 돼, 난 못해, 이번에 절대 안 되라고 하면 안 될 수가 없겠어요. 그러나 할 수 있어. 하면 돼. 한번 해보는 거야. 누가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God said, I will be with you all the time.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말씀을 부여잡고요. 당당하게 나가보시죠. 반드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곳에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그레이스 후보님을 위해서 눈물불에 동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주신다고 에레미야서 23장 3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죠? 하나님이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해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한때 전쟁의 영웅이었던 사울왕도 두려움에 떨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군대는 감히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때요? 적장 골리앗은 더더욱 커진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내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딱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것을 알고 그가 담대히 의지하며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잠언서 29장 2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고요, 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의지하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물매를 돌리지 않아요. 힘차게 돌리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 능히 어떻게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어? 감히 못해, 못해. 그러나 우리는 외쳤을 때, 주님의 어때요? 주님을 외쳤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주님께서 그 어린 다윗을 통해서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가 어때요? 적장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을 시키고 난 다음에 가서 달려가서 칼로 그의 목을 뺐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가 그 목을 누구한테요? 사울하고 가버려요. 그랬을 때 블레셋 군대들은요 모압 지졸로 다 도망가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물리친 것처럼 훗날을요 사무엘하고 싶죠. 뭐라고 나오지 아세요? 뭐라고 나오죠? 그 긴 칼을 적장 골리앗을 사용하던 그 칼을 누가 사용했어요? 다윗이 사용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40년 동안 사용하시고 패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세 아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분이 우리 여기 앉아있는 그레이스 후보이자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역대상 18장 6절에도 나오잖아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드시 어떻게 책임지는 역사가 있다고 한다는 사실을 믿으니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어때요? 외양 외모 많이 봅니다. 저도 많이 봐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죠? 한 미국 교회에서 부임을 하는데 이 담임 목사님께서요 홈리스 의복을 입고 저 뒤에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대래요. 여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홈리스 저쪽 가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 새로 오시는 목사님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시지 라고 했는데 그분께서 홈리스 의복을 입고 들어오는 걸 보고 다 뒤로 까무친다고. 왜요? 만약에 그분이 새로 오신다는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냥 환영으로 박수하면서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외양을 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양을 보지만 나 영혼 중심을 봅니다. 우리 그레이스 여우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은 기간 3월 3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때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뭐든지 여러분 소신껏 열심히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한 마음으로 왔어요. 이 자리에. 어떻게든지 그레이스 후보님이 이번만큼은 LA CEO로 당당히 입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당당히 왜냐하면 입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우리 그레이스 후보님이 입성함으로 말미암아 시원에 당당히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녀들도 계속해서 또 다른 제2의 그레이스 후보님과 같은 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리스 후보님 되는 거하고 뭐 나하고 관계가 있다고 천만해요. 넌센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 후보님을 당당히 시 후보로 보내주셨는데, 여기서요 같이 연합해서 기도해 보세요.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마크레드레이 토마스, 그분도 똑똑하잖아요. 그러죠? 변호사 출신이에요. 슈퍼바이저예요. 그러나 사람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반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도 내 발이야. 라고 한다면 어때요? 마치 다윗이 누구를 이겼던 것처럼요?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 그레이스 후보님을 당당히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고 1등으로 당선시키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마음으로 지금 박수를 치는데, 우리 그레이스 후보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제가 폼이라는 단어, 폼 아시죠? 형식이라는 단어예요. 이 폼이라는 단어, 네 단어가 있는데 F는요 피처입니다. 피처. 주민들에게, 십지구 주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십시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나타내 주실 때 그들이 우리 그레이스 후보님을 신뢰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왔는지 어쨌는지 그냥 이러지 마시고, 백인, 흑인, 히스패닉, 에지안 할 것 없이 다 그들에게 로드맵을 이미 다 나왔잖아요. 그 로드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오세요. 그들이 변합니다. 두 번째 오는요, 릴레이션십입니다. F5죠. O. 오는 뭐예요? 오거나이제이션. 조직입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조직입니다. 조직. 이 조직 관리를 마지막 최후에까지 잘 관리하십시오. 이 사람 관리, 조직 관리가 굉장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R은요, relationship입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주민과 우리 그레이스 후보님과의 관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그레이스 후보님과의 관계입니다. 철저하게 남은 기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보십시오. 기도로, 무시로 기도하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M은요, 마지막 M은 미션입니다. 그 미션, 사명을, 우리 모두 사명을 받았는데 특별히 그레이스 후보님에게 하나님께서 후보로, 시후보라는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완수하는 맨데이트라고 하는데,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남은 기간 외쳐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고 외칠 때 반드시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시고자 우리 그레이스 후보님을 십지구 시원 후보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 의지하고 선포할 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사랑하시는 귀한 딸을 반드시 LA 도성에 입성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전에 온 많은 사랑하는 영혼들이 합심하여 합력하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사온즉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인도하여 주셔서 반드시 이번 선거에 승리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3월 3일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우리 말씀 개원하시는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셨지만, 저희 뒤에서 목사님 뒷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았는데요. 뒷모습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담한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지 창세후에 큰 은혜 충받은 것 같아요. 제가 참 덜 떨어진 목사를 그저께 만났어요. 입맛밥 마신 목사를. 오늘 엘리오 강성교회에서 그레이스 유 당성 기원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 오세요 그랬더니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 기도를 회의를 해요? 얼굴이 시뻘락 하면서 하더라고. 만약에 자기 딸이 시의원으로 입법으로 나갔다면 그런 말 나오겠어요?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우리 그레이스 유가 누구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딸. 누구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자 대안의 딸이잖아요. 네. 제가 어제도 어느 분에게 그분이 보건센터에 일을 하는데 보건센터에 오시는 회원이 120명이래요. 120명. 그건 낚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요 그 120명 다 투표하도록 내가 가서 원장님 와서 좀 섭외할게 했더니 오세요 그러더란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외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 천장에 떨어져 나가서 아버지 보좌에 이르도록 아멘 하십시다. 우리 그레이스 유가 제일 커야 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그리하면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미 구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어야 돼. 당선된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헌금 기도 김영재 목사님 악수하실래요? 야, 그래요. 조용재, 김영재 목사님 아카디언 그렇죠? 예. 예, 나오셔서 아카디언과 함께 우리 헌금 기도 이만남 목사님 맞아요? 예. 일단 나오셔서 아카디언 출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로 들어가고 헌금 서임하자 전사님 특성하시면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귀 하나님께서 쓰시는 엄미정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도 해주시고 나오세요. 아니요, 먼저 해주세요. 엄미정 목사님 헌금도 해주시고.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의 군왕들이 이끌고 가는 오늘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거리에는 갈 곳 없는 홈레스들로 시정을 아프게 합니다. 보고 안타까워하는 우리들 또한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싸움을 선언하고 나선 그레이스 유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로 예배케 하시고 귀한 예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근본 유 후보는 세상의 시정 지도자들을 향하여 싸움을 선언하는데 벌벗고 굶주리고 그들의 안녕을 위하여서 저들이 위하여 싸움을 걸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로스앤젤레스 시가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시종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귀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위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아브라함을 보다 더 크게 축복하시어서 열방을 내게 하셨던 것처럼 시정 지도자로 저로 세우셔서 아버지 저로 축복하여서 시 구석구석에 불행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며 안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에 아버지 함께 참여한 한인 교계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정성을 받으시옵으며 한인 커뮤니티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이곳에 모여 함께 뜻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홍금위원들 준비되셨죠? 의마자 중단 나오셔서 수고하시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소프라노 이마리아 전사입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하죠. 할렐루야. 복음 전도자로 수고하시는 오유한 목사님 나오셔서 특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이스유 변호사 시위원 당선 기원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우상 숭배의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입술과 혀의 죄악을 태워 주옵소서. 온 인류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찬양하는 권세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의 불을 내리시고 이 모임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시길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에 평안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로와 축복하시고 우리 왕 메시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를 위해 충만할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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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청결한 마음과 청결의 영을 부르짖으라. 아멘. 나라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분열과 허영과 음란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불태워지고 회개의 영이 임하여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지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미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교 다원주의와 세속주의가 말씀으로 정화되고 다시 복음과 능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거듭날지라. 아멘.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 바다같이 편만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지라. 아멘. 일어날지라. 네. 그래서 유 변호사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남은 선거 기간 더욱 다양한 이민자 커뮤니티 개청전의 기지 확보와 3월 3일 LA 십지구 그레이스 유 후보의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여 당선되어 한인 사회와 함께 기뻐할지어다. 아멘. 기뻐할지어다. 아멘. 공약한 것보다 더 많은 업적을 쌓아서 인정을 받고 계속해서 시기연으로 한인사회를 빌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그레시 유 후보에게 필요한 인적자원, 물적자원, 지혜와 능력과 영웅이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을 싸워서 반드시 이길지어다. 이길지어다. 그리스 유 후보가 앞으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축복하고 당선을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지요. 제가 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빠졌습니다. 원래 익사행하다 보면은 스타가 아마추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우리 축사 시간이 있겠습니다. 정학이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예. 교회 협의 회장 되시는 우리 정한기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해석하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 유 시의원 출마자가 같이 출마한 분들의 작전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운 작전보다 더 훌륭한 작전은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한 작전이었습니다. 아멘. 네, 기도로 시의원 당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축하드립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병아리가 이 세상 태어나올 때에 꼭 필요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시윤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병아리를 알을 닭이 품고 있다가 이제 한 20일이 지난 다음에 병아리로 태어나라고 할 때에 그 병아리가 계란을 이렇게 탁탁 쳐요. 그럴 때에 그 어미 닭이 그 모습을 보고 같이 톡톡 쳐줘요. 그래서 그게 딱 벌어져가지고 병아리가 딱 나오면서 삐약삐약 하거든요. 무슨 말인 거 아니? 그리스가 아무리 시의원이 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당선시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시유탁적으로 당선시켜 줄 줄로 믿고 축하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보니까 축사 순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가 여섯 번째 나왔으면 전과 동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한마디 하고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아주 목사회 회장님이 귀중한 설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하시는 목사님 정말 반격있게 해주셨습니다. 나 기도하시는 대표 기도하시는 목사님 이런 기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야 하나님께 설교를 하는 건지 대중들한테 기도하는 건지 좀 헷갈리지만 그래도 은혜스럽게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역사를 뜯어 볼 때에 여성으로서 가장 빛난 여성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분이 에스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에스터는 여러분들 잘 아세요? 이 에스터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 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종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아 골리앗을 네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에스더에게 꼭 있었던 게 뭐냐면 용기였습니다. 용기. 오늘 그리스 유시원님께 큰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목사 회장님이 설교하셨듯이 그 골리앗은 누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유명하다 하는 사울도 벌벌 떨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 조그마한 다윗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냥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믿고 나간다 치니까 이겼다가 이 말씀이야. 할렐루야. 이러한 용기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용기로 당선될 줄로 믿고 축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에스더에게 세 번째로 있었던 게 뭐냐? 희생입니다. 희생. 우리 그리스 유가 당첨이 돼서 시의원이 되면 오늘 우리 성경 기도하셨던 엄목사님의 기도처럼 LAC가 지금 굉장히 쓰고 있어요. 정말 그 각 민족들이 커뮤니티가 결정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난장판이에요. 그런데 들어가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정말 LAC를 다시 한 번 더 개화시키고 정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한국 커뮤니티의 위상을 높이고 잘했다 칭찬 듣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죠. 서울LA에 우리 한 회장으로 소화하셨던 스칼렛 온 본사님 나오셨나요? 스칼렛 온 본사님 안 나오셨어요? 보지도 않고 안 나오고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 지금 훌륭하신 목사님들께서 기도와 기도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유 변호사님 시의원 후보께서 충분한 은혜를 받았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오늘 갑자기 제가 여기 축사를 하게 된 것은 제가 저도 사실 한인사회 처음으로 여성으로서 한인회장 출마를 두 번을 했고 세 번째 당선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나가서 선거에 출마를 하면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겨야 되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주시리라 오늘 제가 믿게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 유 그 시의원 후보께서는
제가 회장하던 전서부터 그 저기 KSC 그 단체에서 봉사도 많이 했고 여성으로서 정말 변호사라는 직업을 뒤로 하고 커뮤니티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신 그런 여성입니다. 물론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딸궜지만 정말 많은 세월을 그 봉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늘날 꼭 그 그레이스 유 변호사님께서 이 정치에 도전하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성이 나와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하물며 정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한국 여성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공부도 많이 했고 또 경험도 많이 얻었고 동포사회에서 또 일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그 자격이 갖추어진 여성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그 지금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썩어빠진 정치 여기에 정말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역시 여성 뺏기는 안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면요 여성들 지금 많이 와 계시죠. 정말 여성들이 저도 해봤지만 지금 저를 이어서 로라장 회장님께서 한인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두 번을 연임을 했고 또 로라장도 지금 두 번을 연임을 하지만 그레이스유는 그걸 껑충 뛰어넘어가지고 시의원에 도전했습니다. 정말 이번에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지구의 원래 그 허브웨슨께서 정말 이 오래 하시면서 그 흑인들의 그 사는 동네를 지금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그레이스 실력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여성 팬들이 많으니까 꼭 당선되리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저기 뭐든지 이기는 거는 표예요.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한 사람이 10명씩 들어와서 정말 도와주면은 틀림없이 당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가면 총은 있지만 총알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알은 누가 마련해줘야 되나요? 우리 교포들이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포사회에서 우리 지도자, 시연을, 여성을 더군다나 우리 한인이 많이 살고 있는 십지교에 당선이 돼서 나오시게 된다면 아마 큰 우리 한인들은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나이가 젊었으면 저도 좀 벌써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후배들이 이렇게 나와서 뒷일을 책임지고 도와주게 되니까 정말 너무나 자랑스럽고 어떻게 이번에 꼭 당선되게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런 표입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집집이 또 각 교회 각 곳에서 우리 한인들 꼭 투표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기 내시고 꼭 당선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스칼렛 엄 권사님은 우리 한인 어머니 상으로 따뜻하고 항상 그렇게 은혜스러우신데 역시 오늘 참 역시 그냥 역시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유 후보께서 스케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축사하다가 좀 늦었지만은 먼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또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나오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벌써 준비해 오신 거잖아요. 진짜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요. 저는 하나님만 믿고 이거 너무 기쁜 거 있죠. 제가 십지구 시온보 2015년도에 도전했을 때는 그냥 영어로는 뭐라 그럴까? I didn't want to have any regrets. 그때는 FBI investigation이 이때는 그러고 있었어요. 이 FBI investigation이 10년 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그 FBI investigation이 딱 튀면 기회가 올 거라는 거 알고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었을 거야. 그게 제가 후회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제가 솔직히 시원 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정치에는 제가 18살 때부터 재미있었고 미주 사회 정치는 많이 자원봉사 일도 하고 스태프도 하고 다 했었어요. Kathleen Brown, Jerry Brown, Pat Brown, Governor Brown 딸이고 여동생 있잖아요. 그 Kathleen Brown은 California State Treasurer 당선됐었어요. 그때 제가 그 캠페인을 90년도에 같이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캠페인에서 이쁨을 많이 받으면서 Sacramento에 초대도 받고 제가 그냥 법대를 그냥 갈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Kathleen Brown 사무실 Sacramento에서도 1년 반 넘게 일하고 법대 가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기회가 올지도 모르고 생각도 못한 거 하나님은 그냥 계속 늘 준비해온 거예요. 저는 Sacramento 가고 싶지도 않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반이었을 때 또 기회가 온 거예요. Congressman Mark Tocano라고요. 그분이 캠페인 매니저들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졸업반이고 이제 법대 갈 건데 이 사람 밑에서 일을 왜 해요? 그냥 법대 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이 진짜 똑똑하고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밑에 일을 했어요. 이렇게 계속 경험을 쌓아온 거, 이 정치 바닥을 잘 알게 되고 뭐 마이크 잉, 주디 추, 존 청 이런 분들하고 친해요. 저도 이제 거의 쉬운 됐어요. 7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30년 넘게 이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알죠. 그래도 저는 정치에 관심 없었어요. 근데 2015년도에 제가 나왔을 때 아, 기적으로 이길 수 있는 기회니까 한번 나오자. 또 나오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아, 이기지 못하면 또 도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 있죠. 제가 이 많은 분들한테 작은 돈을 받았어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5불, 10불, 20불 이렇게 거둔 돈이 진짜 그 700불 맥스멈보다도 저는 마음이 더 움직였어요. 이분들은 돈이 없지만 목소리도 없고 그레이스를 믿고 우리를 대표로 나왔으면 좋겠다. 또 한 번 도전해 줄 거지. 그럴 때는 저는 벌써 아 2020년에 한 번 더 나와야겠다는 거 알고 그때는 3개월 안에 준비를 했어요. 지금은 5년 동안 준비하고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하고 부탁도 기도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몇백 명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알고 우리 흑인교회 목사님들한테도 인정받고 저는 이 커피 타임을 시작했을 때 흑인교회 권사님이 자기 친구들 같이 기도하는 분들하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 캠페인은 진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날 거고 하나님의 기적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3월 3일 승리라고 믿고 여기 오신 분들 다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우리 여러분에게 아주 이 지금 제가 사회를 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울렁울렁울렁해요. 왜냐하면
이런 기도회는 이전에 없었어요. 이야, 참석하신 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분도 가신 분이 없어요. 이 열기를 몰아서 오면 틀림없어요. 한 분이 2만 5천 표라고 했는데 한 분이 250명만 책임지면 요 숫자 가지고도 될 건데. 할렐루야. 문제 없습니다. 이제 우리 유관순 누나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에버그린 나오셔서 특성을 합창을 해주시고 나머지 우리 축사가 있으니까요. 축사는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상대 이름 이렇게 잘하는 여자 환자는 처음 봤어요. 환자님이 그렇다고 하나같이 다 이쁘게 생기셨는데 찬송도 그렇게 연례스럽게 잘하시네. 자, 우리 최영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축사회 하시면서 여러가지로 잘 요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 이미 벌써 시흥으로 들어가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엘릭 씨가 그 시장 나가실 때도 우리가 모였어요. 뭐 축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했는데 그분이 당당하더라고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근데 오늘 저녁 같은 이런 열광적인 구원의 모임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여러 곳을 많이 연기인 미셔다 또 이렇게 또 저 강석호씨 최석호씨 강석희 최석호씨 다 이렇게 행사들을 가져봤는데 이런 열광적인 걸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축하하는 것은 빌립보 4장 13절처럼 내게 능력 주신 데 안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도 I can do everything이 딱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이미 들어간 줄로 믿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해낼 겁니다. 왜냐면 오늘 날짜를 준비위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딱 받았는지 모르지만 2월 14일 발렌타인 미디안 성직자입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 목이 날아갈 줄 알면서도 그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다가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날 이렇게 희생이죠. 요 날을 딱 택하고 아마 희생을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안중근 의사가 독립을 외치면서 사형선고를 받은 날 요 두 날이 딱 겹친 날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늘의 미련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4절대로 희생적인 각오를 가지고 나의 안에 출세나 양면이나 어떤 시위용보다도 더 높은 데다가 뜻을 두고 더 큰 데다가 뜻을 두고 그렇게 나아갈 때 내 하나 희생해서 동포 사회를 우리 사회를 높일 수 있다면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면 거기에 내가 서리라 하는 거기에 각오를 가진 줄 알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끝까지 해내려갈 때 많은 벽에 부딪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아까 처음 율동팀이 나와서 찬양 율동한데 그 마지막 대목에 감동을 주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를 의지할 때 내게 강함 주시고 능력을 부여해 주시네. 그게 마지막 센텐스에서 마지막 절에서 끝나는데 그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그 가스퍼 송이.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의지할 때마다 강한 능력 주시고 그리고 헤쳐나가는 극복에 너랑 힘을 주신 줄로 믿고 그를 의지하는 마음이 간절한 걸 보고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네. 앞으로 크게 대성하시면서 동포 사회를 위해서 뿐 아니라 전 미국과 세계를 가슴에 품고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 극찬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이원으로서 크게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가 축하하시는 분들이 지혜로우셔가지고 제가 몇 분 안에 해주세요 얘기 안 해도 3분 안에 딱딱 맞춰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 그래 지금 몇 천 목사님 나오셔서 이어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남가주 한국예비역 기독군인의 회장 김현창 목사입니다. 예비역 기독군인의 회장보다는 제가 Unification Leadership Institute for Great Korean Peninsula 위대한 한반도 통일 리더십 연구소 소장을 얘기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여성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대로 이 컬처럴 맨데이트 문화명령에 따라서 최고의 인간의 행위가 룰오버입니다. 다스리는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은 비프로이풀 이 아기 낳는 거 결혼하는 거 이것을 이제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이 충만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룰오버 다스리는 축복을 소유해야 되는데 다스리는 축복이 인간에게 주신 베스트 리더십입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그레이스 유 시의원에 출마하시는 그 그레이스 유 축하드립니다. 아메리카의 리더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시의원을 발판으로 해서 플랫폼 통해서 프레지던트로 of United States of America가 될 수 있는 계기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사합니다. 아멘. 아메리카는 진작 우먼, 레이디 프레지던트가 나왔어야 되는데 4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길을 여는 축복의 찬스가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교도들이, 필그림들이 이곳에 와서 네 가지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가 모랠리티입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SNS 사회에서는 도덕성이 따라주지 않으면 쓰레기입니다. 시궁창입니다. 아멘. 다 빨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랠리티가 세워질 수 있고 또 세워가는 그런 축복의 여성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리버티입니다. 원래 이게 첫 번째입니다. 미국은 자유를 추구하고 이 자유를 방해하는 그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면 과감하게 당신이 죄인이요 하면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 평화를 추구하는 자유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필요한 그 리더십 세 번째 기둥은 뭐냐면 사실은 이겁니다. 법을 지켜가는 겁니다. 로, 저스티스와 멀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뭐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Forefathers Statue 아니면 파괴에 가면은 그게 딱 기록돼 있어요. 한쪽에는 저스티스, 한쪽에는 멀시, 그 맨 정면에는 로. 법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또 어려운 사람들,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에듀케이션의 기둥이 미국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또 미래가 있는 또 앞으로도 300년, 400년 세계를 제패하는 아메리카가 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 교육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마련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교육은 wisdom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육에는 유스 젊었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는 지혜를 추구하는 이게 청교도 동상에 새겨져 있는 네 개의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성들이 40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것을 우리 그레이스 유를 통해서 카운슬 멤버로 출발하지만 시대가 변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또 사용하시면 President of USA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에 축복을 하며 축사에 가름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성령한 목사님 나오셨고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낱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상 7장 10절에 나오는 에베네셀.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임마누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 여러 가지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후보입니다. 하나님께 예비해 놓으셔서 마지막에는 여호와 니시 승리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자 때 말씀하셨다시피 3월 3일 오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당선 감사를 드리는 날이 오기를 축하드리면서 축사에 가름합니다. 우리 김용구 목사님은 사정에서 못 나오셨는데 우리 그랬으면 좀 뭐 인사 말씀 다시 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렇게
광고 말씀드리는 목사님 나오셔서 좀 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그 지난 12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그리스도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당선기회 예배를 드립니다. 7시 반에 아침에 이게 12월달 드렸고 1월달 드렸고 2월달 이제 드렸는데 그때 우리 이재현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그때 마침 14만 불이 그 시에서 삭감이 됐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들은 저하고 우리 김동성 목사님, 이정현 목사님, 서영 목사님, 뭐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였는데 그때가 1월 4일입니다. 그래서 또 상대방의 또 방해 공작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불가를 열흘 만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4만 분이 또 이제 이렇게 시에서 승인돼서 감사드립니다. 예, 전효인 목사님 거리 선교에 엄지장 목사님 수고하셨는데 또 도넛을 보내주셨고요. 우리 교회 협의회 수석 회장 조병국 목사님이 또 도넛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어떤 떡집에 100개에서 600불을 이제 다 회의를 다 해서 오늘 때 갖다 다 회의를 했는데 저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대화가 안 돼가지고 오늘인데 아니 9일날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하고 유 변호사님의 스페니시 교회 이렇게 또 순방하고 했는데 막 아마 거기서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100개는 너무 바빠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또 떡도 있고 또 김밥도 있고 도넛도 있으니까 예배 모두 참석하셔서 참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뉴스타드로피에서 이렇게 무료로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다들 그 연호를 들어보면 유 변호사님 막 당선되는 그 교포들의 염원이 얼마나 깊은가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김수련 목사님 일행 또 찬양을 또 해주셨고 이모하자 전도사님 이렇게 찬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나성열님은께 노회석 권사님이 주의자신데 에버그린 장단토 반주에 펠렌이 자매님이신데 제가 이틀 전에 부탁드렸는데도 이렇게 많이 통화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틀 전에 이렇게 장어른들 통화하기 힘들거든요. 우리 또 김영재 목사님 어제 부탁했는데도 이렇게 오셨어요. 올림픽 양로원의 또 간호사신데 이렇게 참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반주해 주신 우리 그린 선생님 또 미국 국가와 애국가를 또 재창해 주신 김수경 교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내해 주시고 또 오늘 순서를 맡아 주신 우리 목사님들 또 내빈들 감사를 드리고 센서수국에서 나오셨죠? 센서수 예 헬렌 선생 나오셔서 센서수국에서 10년마다 그 인구 조사를 하는데 네, 잠깐 말씀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헬렌님이라고 그러고요 미국 상무부 소속 센세스국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보면서 와 그리스 변호사 꼭 당선되겠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거기다 사랑도 해 주시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당선 기원 예배를 드린 거지만 3월 3일 지나고서는 진짜 당선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2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2분 동안만 세세세에서 잠깐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올해는 10년마다 연방정부에서 하는 인구조사의 해입니다. 2020년.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했던 건 2010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인구조사를 왜 하는지 여러분과 잠깐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인구조사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그 말은 시민자, 영주권자, 불체자, 여기 살고 계신 모든 분이 하셔야 돼요. 미국 전역으로 하는 거고요. 헌법에 기재되어 있고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두 가지 일을 해요. 우리가
하원 의원을 배속받는데 우리가 지금 보내야 되거든요. 53석이 우리한테 지금 배정이 돼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한 석을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말은 왜냐하면 파워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53석을 킵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모두 참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미국 연방 예산이 675 billion 뭐 6,750억 주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각 주로 또 스테이트 카운티로 또 시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내려가냐 하면 인구 조사가 개수된 숫자에서만 내려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숫자의 개수가 안 되시면 그 연방 정부의 예산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동안? 10년 동안. 왜냐하면 넥스트 타임에 하는 게 2030년이에요. 저희가 이걸 1790년부터 했거든요. 240년이 됐어요.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인터넷을 사용해요. 3월 12일부터가 이제 인구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 인터넷이나 전화는 한국말로 할 수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셔서 한국어를 한국어를 선택하신 후에 답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전화로도 하셔서 한국말 하시는 분 바꿔주세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지껏 해왔던 식으로 서류상으로 또 서류를 종이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4월 말이나 돼요. 그래서 저희가 3월 12일부터 요 이 땅 해서 7월 31일까지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터넷이나 전화나 종이로 하지 않으면 5월부터는 여러분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구조사원이 방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똑똑 두드리는 거 싫으시면 여러분이 미리미리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가 이 진짜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이런 이걸 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해요. 사람 어떤 사람? 18살 이상 또 미국 시민권자를 통해서 미국 전역으로 거의 50만 명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그레이스 유가 또 저거 하시는 10주구 아주 이 저기 센세스 그게 리턴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이 250명씩 그레이스 유 저기를 위해서 후보를 위해서 꼭 사람을 불려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분한테 센세스를 얘기해 주셔서 왜냐하면 카운트가 돼야지만 하원 의원석이나 또 나중에는 그 결정된 숫자로 인해서 주에 또 시의 이 모든 그 디스트릭트가 뭡니까? 지구역이 바뀌어요. 교육부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올해는 우리 3월 3일 기억하셔야 되겠고 또 4월 1일 센세스 날 기억하셔야 되겠고 또 나중에 미국 대통령 선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저기 리셉션이 끝나면 여기 끝나면 리셉션에 있는데 저희가 서류들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꼭 테이블에 오셔서 들려서 서류들도 가져가시고 선물도 조그만 거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먹지 말고 모든 분이 한 분씩 와셔서 가져가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자 권한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1인당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50명. 아이 큰 소리로 몇 명? 250명. 자신 있으시면 아멘. 사회자 권한으로 드리니까요. 약속 지켜주세요. Happy Valentine's Day.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긴 시간 지금 들으셨는데 설명 들으신 것처럼 우리 인구 조사를 하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카운트 되기 위해서 우리 커뮤니티의 그 카운트를 우리 자신이 이렇게 돕기로 그렇게 하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렇게 돕는 분들에게 시간당 25불씩 드려요. 걸을 수 있는 분은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다 걸으실 수 있잖아요. 전부 네. 건강해 보이시는데 그래서 리셉션장에 들어가시면은 지금 뭐 많은 분들을 다 일일이 도와드릴 수 없으니까 거기다 전화번호하고 성함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주소가 있으시면 이메일 주소까지만 적어놓으시면 그 나머지는 제가 이메일 드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꼭 종이에다가 성함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네. 대답을 조금 적으신데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카메 11조는 꼭 본교에 내주세요. 우리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레이스 유 시의원으로 하나님께서 입성시키시면 그 다음에는 시장으로
Why not? Right? 그 다음에는 주지사로. 우리 한국인 가운데 대통령도 나와야 돼요, 앞으로. 박수 한번 보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내가 솔로 얘기 뭐냐면, 홍보도 할수 문이 없는 이 열기 속에서 어쩌면 텔레폰 하나 울리는 소리가 난다고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어요? 와, 나는 이런 기도회는 처음 봤는데,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기 너무 아까울 것 같아. 선거 이전에 우리 주의 종들로 모여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모이십시다. 아멘? 다시 한번 모이십시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빌죠. 뭐.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하여 하늘의 보좌가 흔들리도록 주여 외치면서 삼청 외치면서 통성기도 한 2, 3번 하시고요.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주의 귀한 땅 입성시키세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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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시간도 무만한 시련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귀한 땅 머리 위에 아버지 눈이 높으시고 주의 충만하게 해주시고 동네님 부모님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네님 형들을 아버지 볼때처럼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주의 가운데서 믿고 구하고서는 반대하여 주시옵시고 할 수 있거든 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한 염란이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날은 역사를 하게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반대로 귀신들은 이 시대에 반대로 귀신들은 서로 별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역사야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눈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천부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우리 찬송 마신 다음에 양성벌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두 손 들고 천부여 주옵소서 천부여 감사합니다.